빠방 하이! 본격 먹방이니 짱구는 못 말려. 면 요리 먹방? 특히 라면 먹방은 미쳐버리죠. 근데 라면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간식이잖아요. 이번엔 배가 든든 혈관에 맘껏 기름칠해주는 고기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고기 야채 볶음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실화인가요? 이보다 더 맛난 먹방들이 많은데요. 짱구는 못 말려 고기 먹방 탑5!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에 육즙 뚝뚝 흘리며 구워먹는 바베큐. 불맛은 기본이요. 살짝 탄맛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완전 밥도둑이죠. 먼저 바베큐의 필수품 숯불을 데워줍니다. 적당히 불판이 뜨거워졌다면 바로 고기 투입. 입에서 쏵 퍼지는 육즙을 느끼고 싶다면 큐브 모양을, 부드러운 식감을 느끼고 싶다면 채 썰어도 되죠. 소시지나 야채도 같이 구우면 더 맛있다고요. 지글지글 타지 않게 뒤집어가며 굽다 보면 불맛 은은하게 풍기는 바베큐 완성. 여기에 바베큐 소스를 푹 하고 찍어 먹으면 네, 그냥 미칩니다.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야채 버섯과 함께 꼬치로 먹어도 맛있고요. 바베큐 덮밥으로 먹어도 맛있다고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보면 먹기도 전에 힐링! 소스에 푹! 군침이 확 도네요. 돈가스 튀기는 소리. 다 튀겼으면 기름기를 좀 빼준 다음에 싹싹 잘라서 양상추에 올려줍니다. 존재 자체로 ASMR인 돈가스. 튀김옷의 바삭바삭한 식감에 부드러운 고기에 돈가스 덕후는 그냥 좋습니다. 밥이랑 국이랑 세트는 국룰이죠. 새우튀김까지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밥 위에 계란까지 얹어서 덮밥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돈가스와 부드러운 소스의 맛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막 튀긴 돈가스에 소스를 듬뿍 얹어서 한입에 쏙! 달콤한 소스 냄새, 금방 튀긴 돈가스의 고소한 냄새. 지금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이제부터 찐입니다. 고기 먹방에서 스테이크를 빼놓을 순 없죠. 겉바 속촉 한입 베어물면 쏙 하고 퍼지는 육즙에 기절합니다. 짜자잔! 달짝지근한 스테이크 소스 얹어서 한입에 쏙! 맛있다! 완전 행복해요! 스테이크 먹방 한번 감상하실까요? 쫀득쫀득한 식감에 달콤 짭짤한 함박스테이크도 맛있죠.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한우 스테이크. 잘 먹겠습니다. 부드럽죠. 다이어트는 포기합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보글보글 야채와 함께 끓는 육수에 고기를 살짝 담가 익혀주고 고소한 계란 노른자에 푹 찍어 먹으면 그냥 환상이죠. 네, 이게 지금 제 표정입니다.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많이 고프실 테니까 사양하지 말고 드시고요. 여러분을 모셔다 드리고 하시 가문의 보검이랑 전설을 그 선조. 샤브샤브는 뭐니뭐니 해도 다 같이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그렇게 좋은 고기는 아니지만 실은 나도 오늘 저녁에 전골을 만들려고 했거든. 이놈들 빼고요. 그래도 맛나게 잘 먹네요. 먹방 계속 감상하실까요? 벌써 다 익었네. 날씨도 추워지고 전골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야끼니쿠로 유명한 한국식 소고기구이. 얇게 썬 고기를 직화에 살짝 구워서 소스에 푹 찍어 먹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먹은 소고기입니다. 다람쥐? 또 먹고 싶네요.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고기. 적당히 잘 구워지면 타기 전에 빨리 꺼내서 소스에 푹!
푹 푹 짱구도 짱구 엄마도 흰둥이도 짱구 아빠도 여기에 맥주를 입가심 하면 그냥 난리 납니다. 닥터 때바라 먹방도 레전드이죠. 네, 지금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짱구가 몰래 먹었던 옆집 아줌마네 햄. 햄도 정말 맛깔지게 잘 먹죠. 역시 먹방의 최강은 고기 먹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면 요리 먹방 보지 않은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다음 먹방은 뭘까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미?